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드디어 케이스 품질 비교표 가져왔습니다. 2023년 8월자 단어와 인기 순으로 나열해 둔 거고요. 2023년 7, 8월에 출시된 제품들은 아쉽게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못 만져봤거든요. 그런 건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빼버렸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인기 순위대로 넣어뒀고, 거기에 뭐 한두 제품은 제 취향에 맞는 제품 추가해서 짜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각 제품을 가격대로 나열을 해뒀고요. 그리고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 쓰려고 하는 부품의 호환성까지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면 좀 더 가성비 좋게 케이스 선택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제가 지금 좀 초췌해 보이죠? 새벽 4시에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1편입니다. 고급 케이스 모아둔 2편도 따로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우선 저렴한 케이스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원대 케이스 한번 같이 보죠. 이 2-3만원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게이밍 용도로 쓸만한 제품은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 얼마짜리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너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추천도 하지 않을 거니까 만 얼마짜리 들고 와서 이거는 어떻나요? 라고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 이 2-3만원대 케이스 1위는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헤븐입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2만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거 MATX 보드가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무용도로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팬이 달랑 후면에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120mm 팬이라서 80mm 팬들보다는 풍량이 조금 더 좋을 거고 소음이 조금 더 낮겠지만 어쨌든 팬 하나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다가 그래픽카드 중사양쯤 되는 거 단다. 쿨링을 제대로 해주기 어렵습니다. 풍량 풍압을 미표기나서 어느 정도 성능의 팬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이 정도 가격대 케이스에 좋은 팬 쓸 리가 만무하니까 뭐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장 그래픽 조합 있죠? 5600G, 4600G 이런 조합으로 가실 때 추천해 드릴게요. 간판 두께는 0.4에서 0.5T 사이쯤 됩니다. 뭐 대충 0.45T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검지로 누르면 휠 정도 얇은 간판이기 때문에 나사를 쪼일 때 너무 심하게 쪼이면 나사선이 다 망가져 버릴 겁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이 장점일 거고 미니타워인데 120mm 펜 달려있는 것도 저렴한 제품치고 괜찮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단점은 그 외에 거의 다 단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어홀이 작습니다. 요 측면에 요렇게 전면에 요만큼 에어홀을 들어오고요. 이쪽에 에어홀이 있어요. 물론 사무용도 쓰기에는 문제없는 수준의 에어홀이 있겠죠. 그리고 강판이 얇아서 사실 이거 택배를 받아보면은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쿨링은 좋지 않으니 게임 용도로 절대 불가능할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 쿨맥스 헤븐은 평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옆에 데이븐 V200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MATX 미니 케이스예요. 이게 사무용도 수준밖에 안 되고 얘는 후면에 풍량이 좀 약한 80mm 펜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 두께는 그래도 요 헤븐보다는 좀 두꺼운 편이라서 0.6T입니다. 근데 이게 16L거든요. 높이 앞에 폭, 옆으로 폭 싹 다 따져봐도 작습니다. 웬만하면 ITX 케이스 수준의 크기이기 때문에 0.6T인데 엄청 짱짱하게 느껴져요. 근데다가 2만원짜리 치고는 마감도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2만원대 치고예요. 이게 뭐 한 2만원짜리인데 10만원짜리 그런 마감은 아니에요. 2만원짜리인데 한 4-5만원짜리 마감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안에 단순한 구조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안에 열어보시면 뭐 없어요. 텅 빈 데다가 요만한 게다가 대충 우겨박는 느낌입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해서 강판은 좀 두껍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매우 작은 거, 그리고 가격치고 두꺼운 강판과 마감이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은 에어홀, 지금 옆에 있는 쿨맥스보다도 더 작은 에어홀을 가지고 있고 램 슬롯이 4개짜리 보드는 폭이 좀 더 넓잖아요. 이 슬롯 보드보다. 아시죠? 예, 같은 MATX를 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꽂으면 간섭이 생겨서 안 꽂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단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일 싼 사무용 보드 정도 꽂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쿨링이 매우 부적합하다도 큰 단점이 되겠죠. 어쨌든 사무용도로 쓰기에는 깔끔하고 작고 이쁜 케이스이기 때문에
2.5점 주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데이븐 크리스탈 케이스입니다. 나온 지 오래된 케이스죠. 뭐 대충 한 19년도부터 본 것 같은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다 보니까 기본 펜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전면에 120mm 화이트 펜, 고정 펜 2개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 80mm 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후면은 LED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면 펜 같은 경우에는 뭐 펜속 조절이나 그런 거 되진 않아요. 또 LED 변경이나 끄는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기능 3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기대하지 마시고요. 풍량 풍압이 표기가 안 됐는데 바람 보면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펜 스펙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넓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뭐 1060 중고로 사 쓰거나 3060, 4060 요 정도 60 시리즈 제품 꽂아 쓰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맨 밑에 공간이 거의 없긴 한데 표준 ATX 보드도 장착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CD롬도 장착이 돼요. 물론 파워 선하고 걸려가지고 조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선정리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CD롬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고 여러모로 앞에 둘보다는 용도가 폭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펜도 추가를 했으니까 간판 두께는 앞에 둘보다 더 얇습니다. 근데 크기는 커졌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약해요. 새끼젓가락 눌러도 옆판이 휠 정도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투명 아크릴이 있어서 약간 튜닝 효과도 있긴 한데요. 이 아크릴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스크래치에 취약하고 어쨌든 뭐 배송 시에 깨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둔 장점 한번 훑어보시고 단점 같이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걸 사겠다 그러면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추천하기에는 애매한 어쨌든 게이밍을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2.5점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게임 용도 쓸 때는 어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3-4만원대 사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한 70만원에서 100 사이의 견적일 때요. 요 케이스들 보면 되겠죠. 자 함께 3-4만원대 케이스 같이 한번 보죠. 일단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데이븐 D6 메쉬 강화유리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거의 4만원에 가까운 제품인데요. 화이트도 있고 화이트는 가격이 4만이 넘습니다. 표준 ATX, 그러니까 일반 사이즈 보드가 다 장착이 되고요. 저렴한 RGB 쿨러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 보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전면 3개나 후면 하나는 고정 RGB 펜을 제공하고요. 상단에 RGB 없는 펜 2개까지 끼워줘서 총 6개의 펜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이 꽤나 괜찮은 편이라서 어지간하면 달린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쓰는 뭐 100만원, 200만원 사이에 그래픽카드 보통 넘으면 뭔데 씁니까? 60, 60Ti, 70 이 정도죠. 70Ti까지 그런 것까지 다 장착이 된다 보면 돼요. 다만 이거 그래픽카드가 300 넘는 애들은 그 꽂을 때 스크래치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280에서 300 사이의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이 폭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대장급 공랭 쿨러도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순행을 달 수 있긴 한데 보드 방열판 좀 높거나 튜닝 메모 있으면 간섭 생길 수 있으니까 순행을 권장하진 않고요. 평균 간판 두께는 좀 얇은 편인 0.5T 정도입니다. 자, 이 가격에 6펜 준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될 거고 LED 일단 온오프는 됩니다. 색상 변경은 안 되지만 상단에 자석 필터를 줘요. 필터 상단에 있고 없고 또 차이가 있죠. LED 연동 안 되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옆편 전면 고정이 좀 불편한 편입니다. 저게 뭔 얘기냐면은 이거 옆면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쪽에 고정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두 개 있거든요. 이거에 걸려가지고 고정이 돼요. 세 개였나 두 개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슬라이딩 도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고정 제대로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요. 저게 벌어진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게이밍 용도 쓴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100만원 견적 정도예요. 3.5점 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 옆에 건 잘만 N7입니다. 이거는 원래 여기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지금 행사가이기 때문에 37,5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실제 구매가는 행사 끝나면 49,000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5만 정도 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표준 사이즈 지원하고 사이즈 꽤 큽니다. 보드 표준 사이즈 지원하고 펜 무려 7개나 줍니다. 이 중에서 LED 펜이 6개나 돼요. 120mm 펜 7개나 지원해주니 쿨링은 짱짱하겠죠. 340까지 그래픽카드 호환이 된다 그런데 이 진짜 330, 340 되는 거 꽂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2cm 정도 작은 걸 권장드리고요. CPU 쿨러 호환 높이는 160으로 공랭 대장 쓰기에 아슬아슬합니다. 다만 순행 호환성은 꽤 낮습니다. 상단에 240이나 280 정도가 달릴 수 있고 그리고도 공간이 좀 있거든요. 한 55mm 정도 공간이 있으니
웬만하면 간섭이 잘 안 생깁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0.55T, 뭐 0.57T, 좀 두꺼운 데는 0.62T쯤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 가격에 7개 펜 있고, 그리고 도어도 스윙 도어 방식이에요. 이렇게 열립니다. 거기다가 필터류도 잘 제공해주고, LED 온오프에 펜 속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기능이 상당히 많죠. 근데 특가 중이라서 싼 거예요. 특가 끝나면은 뭐 4.8만원, 4.9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5만원 정도 할 테니까 특가 끝나면 추천문에 넣기 어렵고, 현 시점에서 여러분 산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로 펜시 리셋이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펜이 아예 안 돌게 설정해놓고 컴퓨터 껐다 키면은 펜 설정이 리셋이 됩니다. 펜 돌아가는 상태로 설정을 걸어놓고 껐다 키면은 리셋 안 되던데,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총점은 3.5점 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영상 나중에 봐서 특가 끝났다 그러면 이거 추천 먹는 게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당장은 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딥 K200입니다. 우리 월간 견적에 자주 들어가는 제품이죠. 이 제품 뭐 크나큰 장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월간 견적 넣는데요? 일단 펜 스펙은 제가 미확인했어요. 펜 스펙은 미확인했는데 기본 펜을 6개나 제공해줘요. 그리고 그 중에 LED 펜이 3개입니다. 전면 3개, 후면 하나. 120mm 펜 6개 제공해주고, 케이스 사이즈가 좀 비교적 아담한 펜이니까 당연히 쿨링은 좀 좋은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320까지 글카 꽂힌다 그러는데, 저는 300이나 290 정도까지를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공랭 대장 넣기에는 폭이 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공랭 중급 정도 넣고 짜시면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순행 쓰기에도 좀 제약이 있으니 말 그대로 한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견적에서 여러분 공랭 중급 넣고 대충 뭐 60Ti 정도 시리즈 글카 받고 견적 짜기 괜찮은 케이스 같고요. 평균 간판 두께도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아니 조금 얇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수준이야. 그냥 이 가격에 6펜 제공해주고 가격 대비 펜 분량이 좀 적은 편이다. 아, 그래서 요걸 저희가 많이 씁니다. 단점은 강판이 좀 얇다. 그 LED 오프 기능은 없고, 그리고 유리가 사전 방식 고정이라서 여러분 이게 장착을 하고 너무 심하게 뒤틀리면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사전 방식보다는 경첩 방식이 좋으니까 사전 방식은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경첩 방식은 열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사전은 나사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했으니까 상단 필터가 없는 것도 단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사실 상단 필터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꼭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3점 정도 주고 여전히 뭐 그냥 평범하게 쓰기 나쁘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게요. 따지고 보니까 데이븐 D6 메시보다는 전체적으로 살짝 떨어진 것 같네요. 슬슬 저도 월간 견적이 들어가는 케이스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코 G20M 미니킬러입니다. 이것도 나온 지 좀 된 케이스인데 솔직히 쿨링이 안 좋습니다. 기본 펜도 하나밖에 안 주고요.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게 왜 인기 목록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면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요 막혀있는 라인 때문에 간혹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기 순위에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에코가 광고를 잘해서 인기 순위에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생각보다 넓은데 여기 좋은 그래픽이 당연히 못 받겠죠. 펜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다가 이거 얘들도 제가 대장급 공랭 쿨러 쓸 때 간섭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간판 두께도 얇은 편에 속하고요. 이 DK200보다 더 얇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별 차이가 안 나. 이 제품은 그냥 설명도 길게 안 하고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웬만하면 게임용도 쓸 거면 사지 마세요. G20 미니 킬러는 차라리 그 옆에 거 보시는 게 나을 텐데, 이 커널 강화 유리 요것도 나온 좀 된 케이스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펜 4개 줍니다. 전면 펜은 LED 펜이 아니고 후면 펜만 LED 펜 제공해 줍니다. 120mm 펜 4개니까 쿨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뒤 폭이 좁으니 이 쿨링이 오히려 CPU에는 펜이 너무 가까워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픽카드 호환폭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290에 적혔는데 실제로 290짜리 꽂기 힘들거든요. 한 280, 70 정도 생각하고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 호환성은 여타 케이스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공랭 쿨러 호환성, 그리고 순행은 사실상 못단다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간판 두께는 0.5T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체 베어링 펜을 썼기 때문에 나름 펜 수명이 좀 긴 제품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빼고 큰 장점, 쿨링 나쁘지 않다까지도 붙일 수 있겠는데 그거는 여기 애들도 다 비슷하니까 그 얘기를 큰 장점을 적기 힘들겠죠. 단점은 강판이 얇은
얘네들도 얇다 그랬으니까 뭐 0.5T 안 되면 얘도 얇다 그랬죠. 일단 간판이 얇고 파워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다 드러나고 여기 선 정리하면 눈에 다 보여서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사전 방식 유리 고정. 이거 아까 앞에서 단점이라 그랬죠. DK200대. 이게 탈착하기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파손 위험도가 경첩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뭐 금방 파손된다. 아니 택배가 무조건 파손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조립을 하다가 기울여서 끼어가지고 비틀리면은 어쩌다가 파손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인데 어쨌든 사전 방식이 불편한 건 맞으니까요. 그 정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에코 미디 킬러보다는 훨씬 나은 제품이라고 보니까 2.5점은 줘야 되겠습니다. 2.5점은 줘야 되겠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LED 없는 더 괜찮은 케이스 있어요 혹시?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 좀 있을 텐데. 아 있어요. 있으니까 굳이 이거 갈 필요 없어요. 자, 그 옆에 아이구즈 해치 3입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LED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면만 LED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140mm 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코커널 이거보다는 아이구즈 해치 3가 나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스펙만 봐도 그렇잖아요. 펜 스펙도 전면 펜이 140mm 펜이다 보니까 이 에코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괜찮은 풍량을 보여주고요. 물론 147은 높은 펜 아니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조금 더 좋고 공랭쿨러 호환성은 똑같고 상단 순행은 아 뭐 굳이 쓸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형 간판 두께도 조금 더 두꺼운 펜이고 저렴한 가격에 저번 140mm 펜 두 개 제공해주고 후면에 120mm 펜 하나 제공해주고 LED 오픈 후면 거 안 듭니다. 그거 단점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성전리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쑤셔 박을 때 잘 정리 안 하시면은 옆면이 잘 안 다칠 테니까 이거 정리 좀 잘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에코 거보다 추천할 만하겠죠. 에코 이 커널보다는 미니 킬러나 그래서 차라리 이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LED에 뭐 별로 신경 쓰이는 게 없다 그러면 앞에 DK200이나 데이븐 T6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가하는 젤마 N7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기 순위 있는 거 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추천할 만한 제품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네요. 4-5만원대 한번 봅시다. 4-5만원대는 오랫동안 팔리고 개선도 여러 번 된 M60 메시 얘가 1위입니다. 44,000 정도 하고 저거 화이트 제품인데 화이트 제품 5만원 살짝 넘을 거예요. 그래서 4-5만원대 없는 것 같은데 요 제품이 일단 도어가 변경됐어요. 얘도 원래 사전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7-8월 사이에 이게 변경이 돼서 스윙 도어로 바뀌었습니다. 경첩 방식이죠. 열기 편합니다. 열기 편하고 파손 빈도도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얘가 기본 펜을 무려 6개나 제공해줘요. LED 펜 전면 3개 후면 하나 고정 LED입니다. 상단에 LED 없는 펜 2개 이렇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비교적 아담하거든요. 6펜짜리 제품 치고 그래서 쿨링이 괜찮은 펜에 속합니다. 써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펜이 IDE 펜이라서 뭐 펜속이 조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스펙은 대충 이 정도 스펙이 되고요. 상단에 게 31CFM이고 전면하고 후면이 45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도 나쁘지 않고 쿨러 장착 호환성 공랭 쿨러 중에 대장급 웬만한 거 다 달립니다. 좀 빡빡한 느낌 나겠지만 가득 찬 느낌. 평균 간판 두께도 분명히 3-4만원대보다는 좀 두꺼운 편이고요. 상단에 순행이 달리긴 하는데 가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행은 고려치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랭으로 중급 정도 그래픽카드 달고 저렴하게 쓰고 싶은 케이스 원하시면 요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LED 온오프 기능은 그래도 제공을 해줘요. 고정 LED지만 선전리 공간은 넓은 편은 아닙니다. 뭐 2cm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좁기 때문에 선전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펜속 조절 안되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난다라고 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도면 시끄러운 케이스는 아니라서 충분히 추천 목록에 넣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3.3점 줬습니다. 자, 그 옆에는 그 M60과 함께 많이 팔리는 G30 트루포스입니다. 이것도 우리 쪽에서도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에코 케이스 중에 추천할 수 있는 매라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스펙 미공개이긴 한데 펜을 똑같이 6개 지원해줍니다. 딱 보면 M60하고 스펙이 상당히 비슷한데 약간 더 나은 면이 보여요. 일단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대충 3cm쯤 되는 글카 잘 장착이 돼요. 쿨러 호환성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순행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얘가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보드하고 라디 달았을 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미묘하게 더 두껍습니다.
물론 뭐 눌러보면은 짱짱하면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얘가 높이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M60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스펙을 봤을 때 M60보다 살짝 나은 것처럼 보여요. 다만 유리가 스윙도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서 따지고 보면 둘이 동점이 아닐까 싶어요. LED 온오프 기능 있고 필터 뭐 3개 주고 하단 전면 상단 거기에 순행 쿨러 완성 나쁘지 않고. 근데 이 케이스에 순행 쓰는 거 좀 웃기긴 하죠. 위에 팬 두 개 기분 좋다라 주는데, 공랭으로 적당한 5만 이하의 케이스 원하신다면은 굿밥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 목록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옆에 거는 마이크로닉스 우퍼 케이스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펜 두 개 치고는 쿨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MATX 케이스 대부분 다 그런데 좀 두꺼운 글카 쓰면 온도 잘 못 잡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0cg 정도 쓸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70 같은 거는 꽂기가 힘들겠다는 얘기예요. 독특한 우표형 디자인으로 은근히 인기에 팔립니다. 전면 깔끔하게 빠져있고 밑에 나무처럼, 나무는 아닙니다. 실제 우드는 아닌데 나무처럼 패턴이 있는 발판이 있어요. 전면 펜이 이게 좀 규격이 특이합니다. 160mm 펜이에요. 그렇다 보니 풍량이 뭐 그래서 40조도 나옵니다. 아니 근데 140mm 펜보다 못한 좀 이상한 스펙이긴 한데 소음은 좀 적겠죠. RPM 전체에 놓으니까. 뭐 어쨌든 전면 펜 160mm 하나, 후면 펜 120mm 하나 이렇게 제공해줍니다. 글카 호환폭도 얘 사이즈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CPU 쿨러는 중급 정도 공랭을 쓰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상단에 순행 달 수 있다고 얘기는 하나 간섭이 생기는 게 자주 보여요. 튜닝 메모 같은 거 쓰거나 방열판 좀 높은 보드에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순행 같은 건 제대로 못 쓸 거고 강판은 아담한데도 꽤나 짱짱합니다. 0.6T가 넘어가요. 그래서 탄탄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 경첩형 좌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폐가 편하고요. 특이한 디자인으로 은근 인기 있고 LED 전면 거는 오프가 됩니다. 후면 LED는 오프가 안 돼요. 다소 가격대가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송준님? 5만원 안 한데 이게 왜 가격대 있는 거예요? 아니, 펜 두 개밖에 안 주고, 그리고 MATX라는 거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좀 있는 거죠. 물론 뭐 디자인 값이라 그러면 할 말 없겠지만, 그 순행 호환성이 나쁘고, 후면 AD 오프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단점으로 읊어드리면서, 고사양을 안 짠다면 뭐 쓴다 그럴 때 별말 안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다 정도로 평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좀 애매해요. 자, 그 옆에는 카이저 에어입니다. 우리 월급 견적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죠. 5만원에 가깝고 얘도 화이트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5만원 넘기 때문에 지금 요 4-5만원 사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젤리스 케이스라고 보시면은 전면에 별도의 꼽는 플라스틱 베젤이 있는 그 부분이 없어요. 없어. 유리 쪽에서 깔끔하게 이제 전면까지 떨어지게 돼 있죠. 이거 만져보면은 각 탁탁 젖는 게 은근히 마감이 좋아 보여요. 다만 이 구조 때문에 조금만 뒤틀려도 단차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왜냐하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체에서 자주 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차가 뒤틀려 오는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케이스가 가격 대비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빠졌고 마감도 좋은 편이다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기본 펜 4개 제공해줍니다. 120mm 펜 4개고 냅다 LED가 있고 ID이기 때문에 펜속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순행 호환성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240 정도는 간섭 없이 상단에 달 수 있습니다. 공랭은 중급 정도만 장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간판 두께도 0.65T이기 때문에 꽤나 짱짱하게 느껴질 거예요. 만져보시면. 어쨌든 요 가격대 요만한 케이스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월급 견적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대 미 마감이 좋고 스윙도 있고 LED 온오프 기능이 있고 필터류 잘 제공해주고 이런 거 충분히 장점을 볼 수 있고 단점은 펜불량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펜불량 가끔 만나요. 그리고 충격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단차 틀어지는 게 눈에 거슬립니다. 이게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단차 틀리면은 딴 케이스랑 다르게 신경이 쓰여요. 딴 케이스는 전면에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커버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차 틀리는 거나 이런 게 잘 안 보일 텐데 이 케이스는 전면까지 싹 다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띌 수 있다 정도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큰 단점은 아니죠. 점수는 여기 있는 애들에서 거의 제일 높은 3.5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무난하게 쓸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닉스 케이스입니다. 우퍼 케이스랑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모티브를 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팬을 두 개를 넣었어요. 아마 우프에서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쿨링이 다소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두 개짜리로 만든 것 같아요. 전면에 보면은 웃기게 팬속 조절 버튼하고 LED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피커 느낌이 나요. 스피커 껐다 켰다는 느낌? 그런 느낌 납니다. 팬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지원해줘요. 전면에 140mm 팬 두 개, 후면에 120mm 팬 하나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LED 온오프 된다 그랬으니 그 LED 없이 깔끔하게도 쓸 수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필터도 3종 필터 잘 제공해주고 다만 옆에 유리는 스윙도어 방식은 아니에요. 4점 고정 강화 유리고 이게 발 받침대가 딴 애들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앞으로 살짝 솟아있는 이런 받침대라서 이게 배송했을 때 가끔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단점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배송할 때 안 깨졌으면 그건 단점을 치기도 어렵겠죠.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5만 이하 케이스면은 나름 준수한 제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 정도 제품 된다고 봐요. 그리고 140mm 여기 있는 애들 보면은 50이 잘 안 넘죠. 근데 얘는 그래도 55cfm 나름 괜찮은 풍량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4-5만원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선생님 4-5만원대 쓴다 그러면 보통 뭐 추천하고 싶은데요? 무난하게 마닉 M60이나 이 트로퍼스나 카이저 에어 정도 쓰면 될까요? 그 셋 중에서 추천한다면요, 저는 카이저 에어가 그래도 앞에 둘보다는 약간 나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인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에서 7만원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뭐 색칠을 잘못 둔 게 좀 있어서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5-7만원대쯤 되면은 여러분이 한 150만원, 200만원 견적에도 충분히 쓸만한 케이스라 생각해요. 그 5-7만원대부터는 단점이 막 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 산다 그러면 저는 저 정도 가격대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4만원대 케이스 써도 충분하지 않느냐, 뭐 4-5만원대도 괜찮은 거 있지 않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분명히 펜 품질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간판 두께가 얇거나 도색이 좀 아쉽거나 아니면 옵션이 좀 떨어지거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케이스만큼 만원, 2만원의 큰 차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100만원대 넘는 견적을 짠다 쳤을 때 요 5-7만원대 케이스 추천한다고 한번 언급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위는 에코 G40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한번 개선된 제품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7만원대 중에서도 6만 정도에 위치합니다. 화이트 제품은 거의 7만원에 가깝고요. 표준 ATX 때문에 보드 ATX, MATX 다 장착이 되겠죠. 140mm 펜을 제공을 해줍니다. 140mm 펜을 무려 4개나 제공을 해줘요. 전면 3개, 후면 하나 싹 다 140mm 펜입니다. 그리고 이게 LED 펜이에요. 심지어 이게 4핀으로 대이치 체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펜속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펜속 조절도 가능해서 역시나 6만원대, 7만원대 케이스답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 앞에 애들은 펜속 조절된 애들 거의 없잖아요. 맞죠? 거의 없는데 얘는 140mm 펜인데다가 그걸 4개나 제공해주고 그리고 펜속 조절도 된다. 그리고 풍량도 분명히 확실하게 높게 적혀있죠. 물론 뭐 실제 테스트하는 거 봤을 때는 요만큼 안 나오긴 해. 뭔가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140mm 펜이 120mm 펜한테는 잘 안 집니다. 보시다시피 CPU 쿨러 호환 괜찮습니다. 이게 175기 때문에 튜닝 메모를 받고도 공랭 대장급을 웬만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호환 폭도 꽤 넓은 편에 속해요. 상단에 순행 달았을 때도 보드에 간섭이 잘 없습니다. 360이 안 되는 건 아쉽지만 280, 240은 장착이 가능해요. 평균 간판 두께는 가액 대비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다고 얘기할게요. 거의 0.6T니까. 여러분이 펜속이 고정형이면 시끄럽다는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거 조절하고 싶은 분들이 이 제품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가변형 속도를 가지고 있는 4핀 펜, 대지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고 140mm 펜 4개나 제공해주고 LED 오프 기능은 있습니다. 견척도기 때문에 열고 닫는 게 편한 편이고요. 단점은 이제 펜이 적혀있는 스펙보다는 살짝 처지는 것 같고요. 보드 장착부 강판 0.5T 정도 좀 얇습니다. 그래서 공랭 펜 중에 공진음이 좀 있는 거 다실 경우에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얘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게 큰 단점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3.5점으로 꽤나 높은 점수를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구즈 프레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가격은 에코 거보다 조금 쌉니다.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습니다. 5만원대 위치에 둘 다. 깔끔한 논 LED 케이스입니다. 얘는 LED 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펜입니다. LED 펜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수요가 좀 있겠죠. 조립 난이도 쉽습니다. 선정리 홀이 꽤 괜찮은데 뚫려있고 폭도 좀 있는 편이라서 선정리하기 편한 편이고요. 기본 펜 풍량이 약간 낮은 편인데 소음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기본 펜 풍량이 낮아서 그런지 소음이 낮은 것 같아요. 이거 적혀있는 스펙을 꼭 믿지 마세요. 소음은 실제 들어봐야 합니다. 펜 6개 제공해주고요. 전면 3개, 후면 하나, 상단 2개. 그래픽카드 호환성 꽤 괜찮습니다. 350에 웬만한 거 다 달려요. 그리고 쿨러 호환성, 공랭 대장급 튜닝 메모리 달고도 웬만하면 다 달립니다. 상단에 순행 달 수 있긴 한데 굳이 달았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균 간판 두께는 G40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만져보면 둘이 비슷하게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고 LED 있냐 없냐 차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다만 얘는 펜을 6개 제공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펜속이 조절되는 펜은 아니에요. IDE로 연결되어 있고 뭐 없어서 조립이 편합니다. 요 앞에는 데이지 채널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리 하려고 열어보면은 아니 선이 좀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IDE로 그냥 쭉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없어서 조립이 좀 편해 보여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펜 6개 달린 것 치고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 에코 거보다 확실하게 싸긴 하잖아요. 10% 정도. LED 버튼이 있어가지고 가끔 연락이 옵니다. LED 버튼인데 LED가 왜 안 켜지나요? 원래 LED는 안 켜집니다. 그 버튼은 리셋 버튼으로 쓸 수 있고 차후에 LED 펜으로 교체할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냥 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행 호환성이 좀 아쉽다. 왜? 이게 3열 순행이 호환된다 그러면 그래도 또 나름 다른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점수는 G40하고 동점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추출할 만한 괜찮은 케이스라 생각해요. 그 다음은 DK1000인데요 이거 월경제 가끔 들어간다 아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꽤나 괜찮은 장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 가격대는 조금 높습니다. 블랙 버전 기준으로 거의 7만원에 가까운데요. 디자인이 아주 심플해요. 전면에 그냥 에어홀 타공만 딱 돼있고 일자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깔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조립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그 선정리 공간도 꽤 넓습니다. 펜은 140mm 전면에 3개, 120mm 하나 제공해 주는데요. 풍량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풍량이 좋은 편은 아니고 3핀입니다. 자, 3핀 같은 경우에는 펜속이 조절이 되긴 되죠. DC 타입으로.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고요. 쿨러 호환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다 하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튜닝 메모리 안 쓴다면 공랭 대장급까지 쓰는데 문제는 없어요. 상단 순행 호환성은 좋은 편은 아닌데 간판 두께가 꽤나 두껍습니다. 얘가 사이즈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판 두께 이 두꺼운 게 여러분 아마 만져보면은 탄탄함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이 3점 방식으로 이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지지한다고 보기엔 어려운데 호환성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개선된 지지대를 제공해 주고 견첩형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열기 편하고요. 140mm 펜 3개 전면 주는 것도 당연히 장점 중에 하나인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전면 C타입 USB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요새 비보드사도 아시다시피 C타입 제공해주잖아요. 전면에 꽂을 수 있는 포트. 얘는 그걸 제공해주는 가장 저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상당순의 호환성 아쉬운 게 단점이고 C타입 저 포트가 가끔 케이블 불량이 나긴 합니다. 그 정도를 단점으로 잡고 저는 요 앞에 두 케이스보다 요게 좀 더 괜찮은 느낌이라 점수를 더 줄게요. 물론 그만큼 더 비싸긴 합니다. 3점, 8점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많이 판매되기 시작한 S403 3R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미니타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풀사이즈 보드는 달리지 않습니다. 투 챔버 방식이라서 파워 장착 공간이 이렇게 싹 잘려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공간이 선정리 공간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선정리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요. 작은 케이스는 원래 조립하기 어렵다. 근데 이 정도면은 조립하기 어렵지 않은 편이겠죠. 펜을 기본적으로 3개 제공해주는데 이 펜이 스펙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따로 판매하는 펜이에요. 하나에 한 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펜인데 이게 그 보드에 LED 연동도 되고 거기에다가 4핀 PWM 펜속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펜 그냥 사용했어도 꽤 괜찮습니다. 이걸 그래서 일부러 사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펜을 추가로. 다만 장착 부위가 측면에 두 개, 후면에 하나라서 하단 흡기에 상단 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에서는 쿨링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쿨링은 여러분 펜이 하단에 흡기 펜을 따로 달아줘야 괜찮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순행 호환성 괜찮은 편 속하고요.
간판 두께, 이 높이도 낮은데 간판 두께가 0.65T나 되기 때문에 탄탄한 느낌 충분히 들 거고요. 전면하고 측면이 둘 다 유리되어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 좀 높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얘 USB-C 타입도 지원해줍니다. 글카 장착기도 꽤 길고요. 이거 꽤 많이 사시는데 뭐 그래서 많이 사나봐요. 옵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여러분 뭐 7만원도 안한데 이 정도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건 괜찮죠. 여러분 미니타워 투챔버 방식 저렴하게 입문하고 싶다면 요거 추천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꽤 고점을 줬습니다. 3.8점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DLM21이라고 DLX21의 미니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MATX에요. 옆에랑 똑같죠. 풀사이즈 보드는 장착이 안됩니다. 펜은 3개 제공해줍니다. C6S펜이나 C6M펜 이렇게 제공해주는데요. 기본 펜 풍량이 121펜 치고 그리고 케이스펜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펜에 속합니다.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LED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속도 컨트롤은 3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드 연결하시면 여러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판 두께가 사이즈에 비해서 매우 짱짱한 편이라서 진짜 단단한 느낌이 확실히 나는 케이스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나쁘지 않고 쿨러 완성 그 공랭 대장급 아니면 대장급의 트림형에 다른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장착이 됩니다. 상단에 2열 순행 거의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280은 안되고 24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장점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간판 두께, LED 속도, LED 컨트롤하고 속도, 펜 속도 컨트롤, 그리고 경첩형도라서 열고 닫기 편하고 파워 가림막에 에어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MATX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 가림막하고 그래픽카드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 쓰면 흡기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근데 얘는 에어홀 다 뚫려 있으니까 그나마 흡기가 좀 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3슬롯짜리 글카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슬롯이 가장 그 한 칸 밑으로 안 내려온 애들 있죠. 내가 몇 번 설명하는데 MATX 보드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충 나사홀이 이쯤이 있어요. 중간 나사홀이. 근데 여기에 바로 슬롯이 위치한 그런 보드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 칸 밑에 위치해 있는 보드 쓰시면은 파워 가림막 쪽에 그래픽카드가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글카가. 그러면 글카가 어떻게 될까요? 흡기가 제대로 안 되죠. 좀만 두꺼운 애들이면.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여기 이렇게 달리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큰 단점을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미니 타워 케이스 중에서 무난한 굿박 같은 케이스 원하신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점을 높여주진 않을게요. 저는 원래 미니 케이스 그리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하단 흡기 미니 케이스는 이거는 추가 펜만 달면 충분한 쿨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고사용은 짜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괜찮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3.3점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S830입니다. 얘도 나온 지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벌써 뭐 나온 지 한 3년쯤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한때는 정말 인기리에 팔렸어요. 요거 좀 아쉬운 게 펜 스펙이 약간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히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베이시미 펜 4개 LED 고정형인 펜이 제공이 되고요. 폐소 조절 3핀으로 조절이 되긴 됩니다. 그리고 전면은 메쉬입니다. 펜이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얘는 순행 달기 편하기 때문에 순행 360이나 280 상단에 달고 쓰시면 적당한 흡배기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중고사양으로도 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공랭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이 폭 자체가 좀 좁은 편인데다가 그리고 펜 스펙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랭으로 쓰기 적합한 케이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간판 두께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순행 호환성 괜찮으니 순행 달고 쓴다 그러면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단점이 좀 있는데 3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티지로 펜속을 조절하잖아요. 요거 그 펜속을 중간 이하로 좀 많이 낮추면요 LED가 불이 안 들어오거나 약해지거나 깜빡이는 이상 증상이 보여요. 그게 불량이라는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펜속을 낮추면은 이상 동작을 보일 수 있다. LED가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전면 필터가 스펀지형 필터인데 이게 좀 오래 쓰다 보면은 약간 있잖아요 울렁울렁이면서 펜에 닿아가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신경 써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는 3.5점 정도로 꽤나 괜찮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그 옆에는 DF2100이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
저도 뭐 조립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한 대를 딱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가격 대비 전면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무려 400이나 됩니다. 물론 측면에 펜을 달게 되면 갑자기 확 줄어들긴 하는데 측면에 펜 다신 분 기본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고요. 그 공랭 호환성 트림 메모리 안 쓰면 웬만한 대장급 공랭 다 쓸 수 있습니다. 펜이 ID이고 펜 스펙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전면에 140mm 펜 3개, 후면에 120mm 펜 하나 LED 펜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0.7T로 나름 괜찮은 펜에 속하고요. 상단 순행 호환성이 꽤 괜찮습니다. 이 제품 뭐 펜 스펙 확인은 안 되겠지만 상단에 순행을 달면은 이 S830처럼 뭐다? 밸런스가 괜찮겠죠. 밸런스 괜찮을 거예요. 순행 단다고 쳤을 때 이 케이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견척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고 닫기 편하고 LED 온오프 기능은 그래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지대도 기본적으로 끼워주고요. 140mm 펜 저것도 장점이라 얘기해야 되겠죠. 여튼 USB-C 타입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름 옵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지대 호환성을 좀 타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쓸 수 있다는 얘기하기 좀 어렵고 얘 리셋 버튼이 없더라고요. 리셋 버튼을 왜 뺐는지 잘 모르는데 하긴 뭐 요새 잘 안 쓰긴 하니까 리셋 버튼 없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점수 3.5점 정도로 S830하고 동점 주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쓴다 그래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쓸만한 케이스들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5-7만원대까지 오니까 펜도 기본 펜이 꽤 괜찮은 숫자와 스펙을 제공해주고 거기에다 뭐 전면 C타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뭐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LED를 끌 수 있는 버튼이 있다든지 좀 다양하게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어때요? 점수를 좀 더 높게 줄만 하죠. 분명히 돈 주는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이쯤에서 케이스 선택하시면은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제 중급형을 넘어가는 7만원부터 10만원대 케이스입니다. 자, 10만원 넘어가는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한 200만원 견적쯤 돼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으니까요. 저렴하진 않으니까, 그쯤 돼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앞에 케이스보다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진짜 든든한 쿠팡 같은 케이스 많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원대 견적 짜더라도 이 케이스 갔을 때 저는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옵션이 분명히 더 있거든요. 그러니 100만원대, 200만원대, 뭐 300만원대 더 높게 400만원대도 이 케이스 가면은 굿바처럼 쓸 수 있으니까 진짜 집중해서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라며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브라보텍 3100M V2 타이탄 글래스입니다. 얘가 원래 그냥 3100M이란 것도 있고 3000M이란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계산하고 V2라는 버전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 ATX 빅타워 케이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이즈는 그냥 미들타워 케이스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 ATX 보드 중에서 폭이 너무 넓지 않은 일부 보드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 ATX 분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립 난이도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케이스 사이즈를 봤을 때는 기본 펜 풍량이 꽤나 좋습니다. 74CFM 지금까지 쭉 봤는 애들 중에서 제일 좋은 펜이죠. 그리고 이 펜은 펜 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4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펜 속 조절하면서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기본 펜은 4개 제공해줍니다. 4개 다 140mm 펜이고요. LED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진짜 굿박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쿨러 호환성, 공랭 쿨러 호환성, 그리고 그래픽카드 호환성, 순행 쿨러 호환성 다 괜찮은데다가 간판 두께도 0.8T가 살짝 넘습니다. 탄탄합니다. 그러니 거의 다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꺼운 강판, 풍량 좋은 140mm 펜. 근데 그 풍량이 좋으니까 소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펜속 조절 가능하게 4핀으로 제공해주고요. 상당히 순행 호환성도 좋기 때문에 순행 쓰기도 편하고 기본 펜이 좋으니 공랭 쓰기도 좋겠죠. 그러다 공랭 쿨러 높은 것도 다 호환이 됩니다. LED 컨트롤까지 가능하고 이거 C타입 전면 포트도 지원을 하는데요. 10기가급을 지원해줍니다. C타입인데 뭐 5기가급도 있고 그렇거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펜속 조절 기능이 있는지 모르신 분들이 종종 펜 소음을 지적합니다. 당연히 풍량이 좋은 만큼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 C타입 케이블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점수는 진짜 높게 주고 싶어요.
7만원에 이렇게 많은 걸 담은 케이스 별로 없거든요. 4.5점 주겠습니다. 돈 좀 있으면은 이 앞에 뭐 6만 몇천짜리 6만원짜리 이런 거 쓰는 것보다 만원 더 주고 요거 가시면 진짜 괜찮은 옵션을 제공해 줄 거예요. 자, 그 옆에 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L600 Quiet라는 3화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가격은 브라보텍 거보다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싸고 얘는 저소음 세팅 케이스입니다. 풍량이 나름 준수한데 불구하고 팬소음이 심하지 않아서 팬소음 때문에 클레임 걸린 적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4핀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래픽카드나 공랭 쿨러 호환성 정말 괜찮은 편에 속하고 상당 순행 호환성도 괜찮습니다. 펭귄 간판 두께는 아무래도 좀 얇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 3R 제품들이 간판 두께가 매우 두꺼운 놈이 없습니다. 이게 좀 얇은 편에 속하고 그것 때문에 보드 장착 부분도 뭐 같이 얇으니까 공지는 얘기는 가끔 들리긴 합니다. 지지대 제공해주고 견착평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기도 편하고요. 기본 펜이 조용하니 요 기본 펜 추가로 해서 공랭을 짜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가 10펜 컨트롤러, 펜 10개 달 수 있는 컨트롤을 기본 제공해줍니다. 4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얘는 그냥 L600이랑 다르게 L600 Quiet는 전면 C타입도 제공해줘요. 그리고 스토리지 파트라는 걸 별매로 판매하거든요. 요거 하나 달 때마다 하드디스크를 두 개씩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1개까지 지원하는데 좀 두꺼운 하드가 있으면 총 10개까지 지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달면은 당연히 그래픽카드 호환성 폭은 좀 좁아집니다. 근데 한두 개 사서 뭐 하드 5개, 7개 다는 거 고를 때 괜찮더라고요. 단점은 크기 대비 강판 얇은 것 빼고는 큰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이나 주겠습니다. 진짜 굿박 같은 케이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는 요새 가끔 주문하신 보인데 MI8 제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아요. 여기 9만 정도한테 기본 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게 아니에요. 강한 유리 튜닝 케이스인데 이거 유리가 보시피 중간에 구조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안에 완전 투명하게 잘 보이죠. 그게 이쁘다고 이거 많이 쓰시는데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괜찮고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에 이런 케이스 사면은 아까 S830 아니면 S401 이런 거보다는 좀 아쉽다 생각해요. 펜을 기본 펜 하나도 안 주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 펜 주문 안 하고 이 케이스 넣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못 써먹어요. 못 써먹으니까 결국 기본 펜 추가하다 보면은 케이스에만 십몇만 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3100M이나 L600 아니면 이거 S401 이런 애들보다는 좋은 점수 주기 힘듭니다. 좋은 점수 주기 힘들고 기본 펜 미제공이니 추가로 달 펜에 따라 쿨링이 달라질 거고요. 뭐 호환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쿨러 호환성이나 그래픽 호환성 다 괜찮고 간판 두께도 짱짱합니다. 짱짱한데 C타입도 제공해주고 골격은 이면 유리라서 튜닝적인 요소도 상당히 괜찮고 근데 돈 많이 들 거고 튜닝 간섭 이게 뭔 얘기냐면은 상당 순행과 했을 때 얘가 뭐 55까지 된다고 적혀있긴 한데 대충 재보면 53, 54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좀 두꺼운 라디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튜닝 메모리 달면은 간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는 뭐 큰 단점 아닙니다. 근데 기본 펜 없는 게 제일 큰 단점이 생각해요. 이 가격에.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가도 거기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3.8점 주겠습니다. 물론 이쁜 케이스 리안리랑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리안리 012랑 비슷한 느낌의 케이스 좀 싸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케이스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안 삽니다. 펜 추가해야 되니까. 그 싸구려 펜 추가하면은 소음에 시달릴 거고 좀 괜찮은 펜 추가하다 보면 돈 많이 드니까 추천을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옆에 DLX21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굿박 같은 케이스죠. 가격이 7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동안 개선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 8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추천할 만한 목록에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괜찮고 공랭 쿨러 호환성 괜찮은데다가 기본 펜 스펙 나쁘지 않습니다. 순행 호환성도 괜찮고 강판 두께는 이 가격대에서 가장 두꺼운 강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얘 미니 케이스라서 얘가 더 두껍긴 한데 미니 케이스는 강판 얼마 안 써도 되니까 두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얘는 이 사이즈인데 꽤 커요. 꽤 큽니다. 3100M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비타워 적혀있는 이 사이즈인데도 강판 두께를 평균 0.9T나 가지고 있어서 강판 두께 때문이라도 제가 많이 추천합니다. 결국 얘 장점은 매우 두꺼운 강판, 펜속 조절 가능하고 LED 버튼으로 원터치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상당 순행 호환성도 괜찮고 USB C타입 지원해요. 전면에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본 제공해줍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만 합니다. 추천만 하고 다만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호환성이 좀 타요. 밑에 나사형으로 고정하게 되는데 고정하는 순간 펜에 담내 듣게 많아가지고 지지대를 좀 빵이 폭이 넓은 그런 극하에 쓰기 좀 까다롭다. 그리고 측면펜 달면은 USB 3.0 이렇게 꽂는 애들 있죠. 보드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꽂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간섭이 생긴다.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별 산 적 없습니다. 진짜 괜찮은 케이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 꽤 높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준님 3100엔보다 낮은 것 같은데요. 이 둘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데 간판 좀 더 두꺼운 대신 조금 더 비싼 느낌? 그래서 점수 약간 깠어요.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DLX1 여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3100엔 V2가 그만큼 좋은 케이스라서 점수 조금 더 받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옆에는 이제 잘만 Z10입니다. Z10 중에서도 개선된 Z10 플러스? 아니다, 개선이라보다 조금 나은? 그냥 Z10보다 조금 나은 Z10 플러스라 보면 되겠네요. DLX2의 라이트 버전 잘못 적어놨습니다. Z10의 강화 버전 잘못 적어놨으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케이스도 꽤나 옵션이 많습니다. DLX2라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기본 펜 풍량이 다소 떨어진 것 빼고는 진짜 비슷한 느낌인데요. 후면 120mm 펜 빼고요. 얘는 그래도 이제 3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얘도 3핀 조절 돼요. ID지만 이 전원 따로 받고 그거 연동할 수 있는 보드 핀 따로 있는 방식이거든요. DLX1은.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꽂아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전면 슬라이딩 필터 요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청소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LED 및 펜속 조절 가능합니다. 자석형 지지대를 제공해줍니다. 이거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석형 지지대 나사형으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서 웬만한 극하에 다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지지대를 줍니다. 그리고 C타입, 전면 C타입도 제공해줘요. 스윙도어 이렇게 여는 편안한 스윙도어도 제공해주고요. LED 허브가 있습니다. LED 허브가 있기 때문에 LED 연동도 가능하겠죠. 간판 두께는 아무래도 좀 얇은 편이라서 딴 애들에 비교하면은 뭐 짱짱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0.9T나 0.8T 뭐 이런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얇은 느낌 나요. 그래도 얘 거의 평균 0.8T이기 때문에 짱짱한 느낌 없다는 거지 헐렁한 느낌도 아닙니다. 140mm 펜 치고 낮은 풍량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단점 잡을 수 있고 이거 산다 그러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4.2점 줄까 4점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DLX1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4.2점 주고 얘는 4점을 넣긴 했는데 둘이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잘만 Z10 플러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3R S401입니다 403하고 거의 똑같은데 투챔버 케이스 그냥 표준 ATX를 지원하는 좀 더 높이가 높은 케이스라 보면 됩니다. 하단 두께 상단 배기 케이스고 측면에 LED 펜 3개, 후면에 하나 이렇게 제공해줍니다. 튜닝질 요소도 상당하다 생각해요. 얘는 하단 흡기펜 굳이 안 달고 상당히 순행 달거나 아니면 하단 흡기펜만 딱 달고 쓰면은 흡배기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양압이 형성돼서 상단펜이 없더라도 충분히 뜨거운 바람 위로 밀려나갑니다. 기본펜 스펙 괜찮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PWM에 5핀 LED 연동 가능합니다. 공랭 쿨러 호환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픽카드 호환성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순행 쿨러 호환성도 괜찮고 평균 간판 두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C타입도 제공하니까 뭐 이쁜 튜닝 케이스 적당한 가격에 펜 굳이 추가 안 하고 순행 달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구하시면 될 거예요. 무난하다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MI8보다는 요걸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수 조금 더 줬어요. 4점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P201 이거 ITX 케이스 아닙니다. MATX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ITX 케이스보다는 좀 큽니다. 사방이 풀메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쿨링이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근데 33리터라서 작은 느낌 별로 안 들어요. 작은 느낌 별로 안 들고 높이가 좀 낮은 케이스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니 타워입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쿨러 완성도 상당히 괜찮은 배속한데 조립 난이도는 좀 있더라고요. 뭐 공랭 쿨러 좀 큰 거 넣고 좀 두꺼운 극하 넣고 그러면 진짜 내부가 빡빡하게 들어차거든요. 간판 두께는 얘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준수한 편이어서 짱짱한 느낌 충분히 들 거고요. 순행 완성 좋으니까 적당히 고사양으로 짜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두꺼운 극하 쓰면은 하단 펜
다는데 제약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 글카를 좀 쿨링이 괜찮은 수준의 거 써야 돼요. 뭐 4070 Ti 3펜이나 4070 3펜, 4060 Ti 3펜 이런 것들 써야 얘가 내부 온도가 꽤나 잡힐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수냉 써서 충분히 배기 나올 수 있게 잡아주고 하단에 흡기 팬까지 달아주면 나름 중고 사양에서 아담하게 짤 수 있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트윈즈 요소도 좀 덜하고 가격도 꽤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드네요. 3.5점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러 케이스들을 설명드린 것 같아요. 밑에 주석도 좀 달아놨으니까 얘네들 특징을 충분히 여러분이 간단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거 새벽에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틀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표기가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얼마든지 표 수정해서 배포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로 수정해야 될 부분 같이 적어둘 테니 혹시나 이 영상 설명 보고 약간 애매하다 싶은 건 밑에 제 댓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만원대부터 10만원대 케이스 비교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고급 케이스 비교하는 걸로 만나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거의 1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